오늘은 이제 이블린에 대해서 해볼 건데, 지금 이블린이 이제 레벨 3이죠? 오늘 이제 건의사항이에요. 그래서 기존 이블린, 지금까지 리메이크 됐는데, 좀 기존 이블린에 비해서 이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, 어떻게 하면 좀 예전 이블린처럼 이제 임팩트 있고, 재밌는 이블린이 될까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, 첫 번째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리면, 이블린은 그 뭐지, 이 궁이 R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예전에 이블린 말씀드린 거예요. 동그랗게 원이 생기면서 얘를 갑자기 느려지게 만드는 게 특징이었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Q를 얘한테 맞추면, 그쵸? 얘가 느려지는 이거 있죠? 이걸 맞거나, Q를 맞거나, 그쵸? 지금 안 느려지고 있죠? Q를 맞거나, 이걸 맞으면 느려지는 거죠? 맞을 때마다. 그래서 1초라든지 2초 정도 지연시키는 거죠? 그래서 얘가 특징이 폭발적인, 저거잖아요. 그러니까, 암살자잖아요. 암살자니까 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얘가 원래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Q를 때렸을 때는 느려진다. 무조건 느려지는 걸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늦게 걸어가게 상대편한테.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건의했었는데, 처음에 맞힌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계속 때리면 좋겠어요. 이 주변에 딱 아무나 광대역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,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있을 경우에, 얘를 맞췄을 경우에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 많이 불편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. 개발자님 말씀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다, 원래 그렇게 설정돼 있다 하는데,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거 같고,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들이 건의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, 근처에 가면 얘가 너무 잘 알아, 잘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, 이 원을 조금 축소하던가, 그쵸? 축소하던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두 번째 또뭐 있었냐면, 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이거 걸었을 때 가까이 가도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거 거는 순간에, 알기 쉽게 이거를 거는 순간에 계속, 이거 눌러야지 되는구나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는 동안은 근처에 가도 얘가 발각이 안 되게 하는 거죠.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는 막 이거를 걸고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느리게 차잖아요. 그러니까 가다가 맞아요, 그쵸? 가다가 맞으니까 얘 의미가 없어, 그쵸?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건 건의사항이죠. 그러니까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, 지금 Q로 하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 하는 게 있는데, 이런 걸할 경우에, 그러니까 연계 공격을 했을 경우에 데미지를 더 많이 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데미지가 많긴 해요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연계를 했단 말이에요. 하고 이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데미지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Q가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.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팍 때리고 동시에 타다닥 때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공격력이 이제 아 그러니까 갑자기 데미지를 많이 먹으면서 상대표를 제압하는, 그러니까 느리게 움직이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, 이번 이블린 바뀐 거는 이제 조금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이블린이에요. 그래서
근처에 가면 이제 상대편이 무조건 도망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거 해서 이렇게 유혹해서 하면 되는데 너무 한참 걸리잖아요, 이것도. 그래서 이것도 한참 걸리니까 이것 좀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그쵸? 요것도.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이거 다 차기 전에 때려도 이렇게 유혹이 되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뭐지? 상관없이 다 차면 딱 방향 표시가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상관없이 그냥 방향 표시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너무 느려요. 이게 차는 게 느려서 좀 불편해요. 뭐 방향 표시를 꼭 해줄 거라면 얘가 때리고서 한번더 숨는, 그쵸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렸잖아. 그러면 발각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한번더 없어지는 뭐 그런 걸 만들어도 되겠죠?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네요. 그래서 너무 하나, 둘, 셋, 뭐몇 번이죠?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을 4초를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니까 4초 동안 얘가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, 알기 쉽게, 그쵸? 정글을 이제 돌아가면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롤은 조금 그런 게 있어. 답답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빨리빨리 공격해서 하면 좋은데 쏘고서는 멈추고 쏘고 다 가고 뭐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. 이렇게 해서 바로 때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. 그래서 딱 걸어놓고 바로 때리면 유혹이 오고 그렇게 바뀌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어차피 근처에 가는 것 자체가 얘한테 위험이에요. 어차피 발각이 되니까, 그쵸? 이렇게 가면 보여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안 맞잖아요, 그쵸? 얘 원래 기습 공격을 하는 애인데, 그쵸? 기습 공격에 맞지를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Q로 때려서 이렇게 느리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캐릭터가 기습 공격 캐릭터니까 그걸 살려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숨어있는 이유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근처에 가면 다 보이니까, 그쵸? 예전 이블린만도 못한 거죠. 그리고 개인적으로 R이 가장 심각한데 이 R은 진짜 고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이 R은 어떻게, 그쵸?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을 경우에 저기 스턴에 걸리거나, 그쵸? 스턴에 걸리거나 뭐 느려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맛깔이 날것 같아요. 지금 맛깔이 하나도 안 나요. 이블린이라는 챔프의 이제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, 그러니까 적을 막그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막 폭발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의 이블린보다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, 그냥 어떻게 한번 때리고 말고 이런 그런 스타일의 이블린.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당연히 새로운 챔프를 이제 컨트롤 잘 못해서 그런 거겠죠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점이 이제 개선되면 조금 더 이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가 편하고 누구나 이렇게 조금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전의 이블린을 이제 떠올리면서, 그렇죠?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였던 게 바로 때리지 못하는 문제, 그렇죠? 이런 게좀 아쉬웠어요. 그래서 바로 때리고 이거는 딴 데로 가지 않고 처음 때린 애 쪽으로 가게, 그렇죠? 예전에도 건의했었는데 잘안 돼요, 이게 생각보다. 이것도 이제 멈추면 좋겠고 그러네요.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적이 이제 멈추질 않으니까 스턴만이라도 걸어주면, 그쵸? 딱 거는 순간 스턴이 딱 걸리는 거죠. 그래서 한 3초 정도, 2초 정도 못 움직이고 이 궁이니까, 그쵸? 궁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고.
캣. 그리고 이것도 쓰고 나서 궁을 쓰고 나서 2초 정도 얘가 사라지면 좋겠어요. 너무 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궁의 특징이 그쵸?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1초라도 사라지게 안 보이게 저라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저라면 그렇게 만든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써보니까 그쵸? 다른 거는 있나? 다른 거는 그리고 그 얘 원래 이블린이 빨라지는 게 있었어요. 그쵸? 빨라지는 게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빨라지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찍거나 이때 빨라지는 거죠.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그 뭐지? 뭐 이런 그거밖에 없네요. 이거 찍었을 경우에 빨라지게 하는 거. 아니면 주기적으로 빨라지게 하던가. 그쵸?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달려가는 거죠. 약간씩 달려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 좀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암살자니까. 그쵸?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빨라지거나 이걸 찍었을 때 좀 빨라지게 달려가는 게 너무 느리잖아요. 물론 제가 지금 신발을 안 샀긴 했지만 그쵸? 그런 기본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전에 이블린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이블린 그 모티브가 있잖아요. 그 형태가 있고 그 저거가 있으니까 개발자님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죠. 이런 뭐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게. 디자이너가 너보다 천재인데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죠. 뭐 별거 없네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찍어놓으면 빨라지면 좋겠잖아요. 그쵸? 그 접근할 때 그쵸. 그리고 찍을 때 안 보여야지 접근이 편하고 아무튼 그러네요. 그래서 기습적인 그런 이블린 리메이크 됐으니까 리메이크 된 만큼 이제 좀 딴 건 없네요.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옷이 그게 뭐냐고 잔소리를 해댔길래 그 입을 담게 해줬지. 그리고 이렇게 춤추는 거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? 쓸데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러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블린 좀 불편한 거 이야기 해봤네요.